차라리 이왕 하기로 한 거 진짜 그냥 파격적으로 그냥 80%까지 그냥. 저 지난주에 승리를 앞먹었어요. 생각보다 악착같이 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운동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아, 나는 그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그저 뭐죠? 그거는 봤거든요, 제가. 티저, 어때요? 아, 나 이제 막 된 거 같아, 막.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거에 그거에 날개를 달아주니까 오늘 기운이 좋아. 그래서 오늘은 네, 뭐죠, 브랜드? 이거를 2회 때 할지는 몰랐는데 아이소이 승리대!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거 기획하신 우리 작가님들 정말 너무너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유기농, 날개 그러면서 약간 좀 저의 섹시미를 강조하기 위한 저는 이제 예전에 화이트 아니면 요즘에 라엘 그 유기농 근데 아이소이는 많이 쓰는 거 같진 않아요. 비싸다고만 인식돼 있어요. 웬만큼 싸지 않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완전 파격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제가 카페모드 화장실 밖에서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니? 나 화장실만 갔다 올게. 아니 잠깐 쌀 것 같다. 학생이에요? 저희 극단 배우들이에요. 아 진짜? 네. 아이소이라는 브랜드 알아요? 네. 네. 화장품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소이 생리대가 나온대. 몰랐어요. 그게 중형으로 알고는 12개짜리가 9,800원으로 알고 있어. 거의 만 원이야 일단. 만 원인 거야. 진짜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싸다. 그러면 지금 어디 거 써요? 저는 좋은 느낌. 뭐 싸요? 아니면 좋아요? 뭐 편의점 가면은 풀 원으로 많이 행사를 진행해서 네, 어때? 야, 그럼 그쪽 가서 약간 좀 신기 건드려야겠다. 좋은 느낌이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데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 조합은 너무 신선, 관계가. 이 조합은 봤을 때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봤을 때 약간 좋아해. 내 경험을 알아주고 있어? 네. 거기는? 저 친구네. 저 친구야. 옮겨. 뭐 제가 지금 내고왕을 하게 됐어요. 내고왕이야. 나도 신난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 콜록수수예요? 아니야, 콜록수수 아니야. 오늘 어떤 아이템인 건지 맞춰봐봐. 잘 생각해봐. 컬러, 어떤 상징성. 하나 다시 맞췄어. 뭐야? 그래! 생리대! 근데 생리대에 사보신 적은 있어? 아, 선물이나 뭐 이런 것도. 선물을 그런 건 생일 선물 해줬으면 어떡해. 그래? 추워, 너무 추워. 추우면, 선배! 내 말이 맞지? 제가 눈치가 그래! 얼마 정도면 그거 좀 싸게 하겠다. 하나에 200원? 하나에 200원이면 한 통에 2,400원이다. 5개 사면 만 원이야! 생리대 사장 됐으면 좋겠다. 어디 가시는 길? 코인 노래방! 노래방! 지금 왜 코인 노래방을 가세요? 근데 나 같이 가도 돼요?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저도? 진짜 노래방 간다고? 우와! 와, 나는 또 살다 내고하면서 우리 노래방 사장님 만난 건 처음이네, 진짜. 저도 그럼 노래 한 곡 하고 좀 가도 될까요? 자, 어쨌든 우리 사장님 이렇게 만난 것도 2년이고 밤에 매출을 더 많이 올리시라고. 밤에 음악 나오게 문화들으로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리 네고 친구 여러분들, 네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지금 네고 파이팅! Go, go, go! 얼마나 가져가줄지 나는 몰라! 그래도 한 곡 부르니까 너무 기분 좋다. 아이, 누나 알아? 네. 너 뭐 먹었니? 피자. 너네 네고가 뭔진 아니? 아니요, 레고는 안 한다. 어떤 건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어? 삼겹살. 삼겹살. 그걸 너네들이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말해줬어요. 전기세, 물세 얼마나 깎아줬으면 좋겠어? 네. 10만 원 깎아줬으면 좋겠어? 네. 전기세, 물세지만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아, 그럼 너네부터 물을 아꼈어야지. 물 안 먹어요. 너 불닭 볶음면 먹어도 갈증나는데 물 안 먹었니? 네. 아, 가서 삼다수 10병만 좀 사다 줘요. 물 신명나게 먹는 세상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물맛이 어떻습니까? 아이, 좋아요.
이제 뭐 할 거야? 어디 갈 예정? 노래방 이모가 여기 3시간 끌어줄게. 자, 우선 굉장히 탄탄해 보이네요. 건물 자체가. 몇 층으로 가면 되죠? 그냥 올라가 볼까? 안녕하세요. 잘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부서가 지금 여기? 저 유통 상황 지금.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품에 돈이 안 들어가서. 그 무슨 말이야? 직원 포인트도 있고. 할인이 얼마나? 할인이 이제 정가 기준에 국가. 새로운 정보. 그럼 직원들은 이미 50% 반값 할인을 받고 있다는 얘기? 이걸로 오늘 인터뷰 끝. 저 팀장님, 마이 소위 회사의 어떤 특징? 가족적인 게 장점이고요. 이런 얘기 다 어디 가서 다 들어요, 장점. 그게 재미없더라고. 좀 아쉬워. 그쵸, 그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아쉬운 점이 건물이었는데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6월 달에 강남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1등으로. 신사옥이죠? 네. 그럼 어쨌든 회사가 흑자가 계속 났다는 얘긴데. 여기 좀 약간 명문사원 안 계세요? 여기? 무슨 부서에? 이커머스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이커머스? 네네, 아이소 제품 판매하는 MD 분들. 당연히 아이소는 쓴다고 그랬겠지? 그럼요. 그 전에는 못 썼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 좋은 느낌 뭐 이런 거 썼거든요. 그럼 그거 쓰다가 입사하면서 50% 할인돼서 이거 쓴 거야? 아니면? 저 입사하면서 이제 소유동이 출시가 됐는데 테스트하면서 써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흡수력이 너무 좋고 세제 샘방지 없고 또? 그리고 우선 몸에 비싸잖아. 비싸잖아. 비싼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돈 더 들어가지. 내 몸을 위한 거잖아요. 한 30년 후에 이제 안 좋은 생리대 써가지고 혹시 부작용 나면 어떡해. 근데 그 부작용이 30년 후에 나온대요? 저희 생리대랑 소이로운 유산균이 있어요. 이걸 같이 먹으면 광고하지 마! 같이 먹으면 멈출 유산균 광고하지 말라. 대표님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인사하실 때 약간 그 멜로디를 붙여서 인사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토크하세요 그 느낌 알죠?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허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대표님 방 어디야? 나 오늘 떠오르는 내가 선물 그냥 샀거든? 홍삼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나 웬일이야 진짜. 나 오늘 이거 내 돈 내 산으로 사장님들이랑 선물 사온 거 아니야? 진짜로 이거는. 감사해. 어떡해 어떡해. 여기에 그 홍삼 냄새가 훅하니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하시잖아. 그럼 우리 이동해서 또 내고를 하시죠. 세상이 가득한 방을. 제가 오늘 아침부터 대한항로를 싹 돌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소이 하면? 알지 다. 근데 생리대를 아냐? 몰라. 아무도 몰라. 알고 계셨네. 그럼요.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는데요? 한 1년이 좀 안 됐죠? 이게 접했을 때 사람들이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 입소문이 난다. 그럼 아직 입소문도 나기? 직전이죠. 소이롱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어요. 이거 겉에만 딱 하면은 유기농 뭐 생리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편입니다. 겉에만 유기농은 어떡해. 이왕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뭐해? 아무도 모르는데. 아유, 넘어졌어. 본격적으로 내고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사장님? 중형. 이게 대형. 대형? 부피가 굉장히. 부피가 되게 작죠. 그러네요. 맞춤해서 막. 이거 선생님 뭐예요? 라이너? 라이너. 대형 10개 9,800원. 중형이 9,800원. 벌써 2만원. 그치. 결국엔 가격이에요. 단도직으로 좀 여쭤볼게요. 9,800원을 얼마까지 내고 해주실 거예요? 무서워. 얼마까지 원하세요? 차라리 이왕 하기로 한 거 진짜 그냥 파격적으로 그냥 80%까지 그냥.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적자인 거 알죠? 알죠? 하지만 더 많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적자를 하더라도 회사가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세요? 흔들려요. 오케이, 그럼 80% 저도 좀 너무한 것 같고. 좀 너무했다, 그쵸?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퍼센트 얼마 정도 할인이 있어요? 45. 45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직원들이 50이니까. 아, 우리는 직원만은 못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9,800원에 45%면 가격이 얼마 정도죠? 계산을 좀 해주시겠어요? 5,000. 390원.
체감이 어떠세요? 야, 송이롱 그거 너 선물 맞지? 너무 좋대. 근데 이번에 내공항에서 할인한데 얼마? 5,400원 정도인가?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심지어 또 이래. 뭐 직원들은 50% 이미 받고 있대. 느낌이 어때? 막 그냥 그래. 그냥 근데 신사 사옥도 뭐 이전하시고 뭐 좋은 소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빚이 많아요. 빚도 자산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님,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죠. 성의 날. 3,800원이다. 3월 8일 날 소위 로움이 행사합니다. 3,800원에. 너무너무 빅 이벤트.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직원분들 두드리지 마세요. 비율로 따지면 60%. 60%가 3,920원이고요. 60%가 3,800원. 미안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까도 뭔가 초경은 5학년 때부터 하더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제품을 알았어. 40년 동안 이 제품을 쓴다고 생각해. 금액으로도 따질 수 없는 마케팅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홍현희 씨 직장 생활을 해봤다고도. 해봤잖아요. 근데 3,800원은 좀 너무 심해. 조금? 조금? 그럼 봉투값에서 3,850원. 3,850. 3,850. 3,850. 3,850. 너무 좋은 숫자. 38에 50. 예. 3,850.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숫자하고 들어갔으면 좀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혹시 3,850원 낮게 단품으로 구매가 네, 안 돼요. 낮게 구매는 안 되고요. 세트로 구성하고 네. 중형 4개 해도 되고 대형 4개 해도 그거를 내가 다 담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가격이 똑같으니까. 예. 자, 그러면 패키징 해서 4개 해서 15,400원. 예예. 성공! 감사해요. 지금 너무 분위기 좋아요, 선생님. 자, 그럼 여기에서 제품 중에 우리가 아직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이 라이너가 있어요. 이거 자체도 지금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까지 같이 들어가야 세트로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의 라이너까지 하나 넣어가지고. 그 라이너까지 하면 18,040원이 돼요. 60% 하면. 왜 40원 붙이실 거예요? 깔끔하게 18,000원. 38, 18. 18 대 아하, 그렇게 하세요. 네고! 아니, 씨, 대단하다, 진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너무 좋으면 시민들을 만나고 오니까 이 마음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분들 얼굴 하나하나 스쳐 가면서. 근데 아까 사장님 아까 지금. 많이 받아야겠다, 나는. 많이 근데 제가 직원분들이랑 토크를 했는데 여기 뭐 좋은 게 너무 많은. 세정제. 근데 여성이날 맞아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 구성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짜리입니까? 질 세정제가 단도직입 쪽으로? 34,000원 질 세정제를. 질 세정제를 얼마에 여기 패키지 하시려고 그랬어요? 중형 3개, 대형 3개, 라이너 2개. 거기에 이제 그 여성 세정제. 세정제. 원래는 얼마예요? 104,600원. 원래는 104,600원. 근데 여성의 날 맞아 38을 맞아서 60%. 60%면 42,840원이에요. 그런데 3만원을 드린다고 해도 또 싫어할 거 아니야. 째려보고 있잖아, 지금. 아까 제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3월 8일이니까 38,000원. 38,000원에 이걸 해주시면. 우리 사장님. 네, 드세요, 그러면. 38,000원! 자, 여성의 날, 여성의 날, 여성의 날. 남성분들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해할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거를 또 채워주실지 지금 너무 기대되거든요. 면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만 바르는 그런 올인원이 있어요. 올인원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몇 프로로 해주실 건가요? 50%. 남자들이 그러면 뭐야? 왜 난 50%밖에 안 해줘? 여자의 날, 남성의 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품당 가격 다 다르니까 그냥 60% 해주면 좋지? 60% 남성 제품! 내고왕에 한해서 또 덤으로 또 많이 지시를 해드릴 거예요. 너무 좋아.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이룸 생리대 4개 세트 15,400원. 2번 4개 세트 플러스 라이너를 18,000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성의 날 여성 패키지 38,000원.
요거는 내 여성의 날을 기념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정말 많이 디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38,000개 한정. 아, 그 수량에 맞게. 38,000개 한정. 자, 그리고 또 우리 서운할 남성분들을 위해서 4 남성용 올인원 제품 60% 할인, 5 아이소이 베스트 제품 파격 할인.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기간은 일주일 하고요. 기간은 일주일.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고가 되게 많이 돼서 배송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늦어지면 한 뭐 2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너무나 마음과 좀 기다림을 필수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왕 홍현이. 자, 우리 이진민 사장님께서 드디어 두 번째 내고를 성공했습니다. 내고 성공! 내고왕 소희로 내고왕 홍현이 생리대왕 이진민 내고 성공! 그래서 저도 뭐 마음을 좀 쓰고 싶어서 기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서 내 돈으로 사서 내 돈으로 사서 어려운 친구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때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말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현이님만큼 우리가 꼭 합시다. 오! 근데 현이님은 대인이니까 우리는 두세 배를 합시다. 와, 같이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아. 여기 앉아서 또 계약서 쓰셔야죠.